이게 좋냐 이거? 좋죠. 뭐 좋죠. 좋죠. 뭐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진짜 좋다. 멋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Gear Times. 네, 57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걱정이 앞서고. 네. 한 줄평을 뭘 주냐. 그렇죠. 죽지도 않고 또 온 57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왜 우리가 한 줄평을 어떻게 주냐 고민을 하냐 하면은 최근에 한 줄평 동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8일 날 했었던 게 두 대가 있는데 57 전임의 렐릭하고 그냥 렐릭이 있거든요. 이 전임의 렐릭 때 81.5가 나왔어요. 선생님은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저는 57 스트라토캐스터. 이걸 뭐 한 줄평이라고 줍니까? 근데 더 가관인 거는 그 다음에 했었던 이제 그냥 렐릭 모델. 네. 이거는 82점이 나왔거든요. 네. 선생님은 57 스트라토캐스터. 저는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둘이 바꿨어. 이 최초였죠, 이게. 할 게 너무 없어 가지고. 그리고 5월에 또 있습니다. 5월에 이제 시리얼 넘버 498 모델 79.5 나왔는데요. 이때 선생님은 저는 옛날부터 57을 좋아했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게 아주 네. 이거는 그때 골드 클로젯 클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칠. 참, 이걸 한 줄 평이라고. 그 다음에 141 모델은 81점 나왔고요. 선생님은 57 중에서도 애쉬를 더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화이트였거든요. 화이트 블론드. 그래서 백금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한 줄 평이 이게 오늘 또 뭐.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예요. 얼마나 엉망인 한 줄 평이 나오느냐. 네, 오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57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시리얼 넘버는 576636 모델이고요. 캔디 에이지드 캔디 애플레드 모델입니다. 네. 자, 요거 프로파일링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갑자기 할까요? 네, 갑자기 한번 해보죠. 그 향수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향수 냄새. 네, 되게 향기로워요. 네. 그러니까 저 국내에 몇 안 남은 반무대 기타 이렇게. 반무대 기타. 국내에 몇 안 남은 반무대 기타. 네. 반무대를 가다 보면은 이제 그 클럽 같은 곳에 네. 유흥업소에 이제 치장하고 오는 사람들의 네. 향수 냄새다. 네. 아 그렇군요. 반무대 그, 기타. 그 좀 저 무대 의상도 딱 아. 있고. 막 열심히 해. 아 그렇군요. 네, 국내에 몇 안 남은 반무대 기타. 기타 알겠습니다. 그 또 저런 캔디 애플레드 색상이 그런 무대 의상과 도 굉장히 잘 어울릴 잘 거예요. 반짝반짝하고 조명 받았을 때도 네. 예쁘고요. 좋습니다. 네. 반무대 올해 이제 사용이 되다가 이번에 네. 매물로 나온 기타. 좋습니다. 반무대 기타 57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한번 가볼게요. 네. 754만 9천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98.5cm, 무게는 3.4kg고요. 두께는 44+1mm에 12프렛 뒤뚤레가 80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옵세심 엘더바디 렐릭에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원피스 리프트손 메이플렉 57 스타일의 소프트 V백 쉐입인데 이게 그 여기가 까져 있는데도 약간의 그래도 광이 좀 느껴져요. 예, 옆에서 보면 약간의 예. 광. 예. 그래서 완전히 나무가 드러난 느낌은 아닙니다. 잡아봤을 때.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커스텀샵 로고 있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네, 너트는 본넛입니다. 네. 지판은 메이플 통이죠. 통이.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21 내로우 톨 6105 프렛입니다. 픽업은 브릿지의 텍사스 스페셜. 오호. 픽업의 FET 50th 리버스 바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그리고 4개 57 스트랩 픽업 해서 오호. 다 핸드 바운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초톤 FET 50th 스트랩 와이어링에 5A 픽업 셀렉터 가지고 있고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에 캔디 애플레드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이거 왜 이게 좋냐 이거. 좋죠.
beautiful. 야, yes. 좋습니다. 아, 기타 이렇게 만들어야지. 마샬이고요. 와, 기가 막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한 줄 평이 없어요. 한 줄 평 좋아요. 그뿐입니다. 네. 네. 듀얼리스트. 멋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저 로우 코드로 자꾸 친 이유가 이게 소리 뭉그러지나 안 뭉그러지나 본 네. 거거든요. 어떻게 1도 안 뭉그러지나. 네. 좋네요.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은 안 뭉그러져. 풀게인에 네. 오픈 코드 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네요. 아이 좋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이야 좋아요. 진짜.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Yes. A 마이너 갑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이요. 저는 캔디 애플레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밖에 없어요. 텍사스 고당도 사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바로 한 줄평 드렸으니까 네.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 완전 똑같습니다. 평균 82점. 지금 보면은 57이 다 뭐 81.5, 82, 그리고 뭐 800, 한 900 가까이 가야 이제 뭐 80, 79.5 이렇게 떨어지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80점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잘 뭉쳐 있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집에 있으면 진짜 이쁘겠다. 다 정말 저, 탐나는 색상. 네, 네. 가벼운 것도 한몫합니다. 요거 사십시오. 3.4.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0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63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씩 올라갑니다. 57, 60, 63. 예, 네, 이거는 암담하죠. 뭐. 네, 암담하네요. 한줄평. 예. 다음 시간에는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Everyday Kia Times.